자,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강의하는 것은 처음이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드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갖다 여러 가지를 한번 저도 시험해 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좀 생소할 것 같고요. 아무튼 같이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렉처는 렉처 제로입니다. 렉처 제로. 왜 제로라고 붙였냐면은 저게 이제 텍스트북에서 배우는 것들이 쭉 나오는 게 이제 렉처 1, 렉처 2, 렉처 3 이렇게 나갈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반도체 소자라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에 있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담아놨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강좌의 제목이 반도체 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반도체라는 게 무엇이냐? 영어로 하면 이제 세미컨덕터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다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보면은 반도체 산업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말들도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갖다가 혼용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우선 반도체라는 것이 어떤 물질 구분상의 어떤 도체, 전기에 잘 통하는 물질을 이제 도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전기 안 통하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그러고 그 중간 이제 저항상으로는 그 정도 중간상의 물질을 갖다 이제 반도체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반도체 물질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세마이컨덕터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소자라는 의미로도 세마이컨덕터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안 좋다 이럴 때 쓰는 거는 반도체 소자 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 머티리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 반도체 소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어떤 그러면 소자라는 게 결국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소자라는 것은 어떤 펑션을 하는 갖다 물질 펑션을 하는 어떤 도구를 갖다가 이제 소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소자로서 얘기하는 것은 뭐 저장할 수 있는 뭐 D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할수 있는 로직 소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반도체 소자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거에서도 많은 이제 소자라는 것으로 쓰이는 것이 있죠. 뭐 화학 소자, 뭐 광학 소자 뭐 이런 것들도 반도체 소자 이외에도 하는데 어떤 특정한 펑션을 할수 있게끔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들 같은 이제 소자라고 합니다. 반도체 소자라는 것은 이런 어떤 반도체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펑션을 할수 있게끔 만든 전기적인 물론 다 전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전기적인 걸로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적 시동을 가해서 그 전기적 신호를 갖다가 뭐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증폭한다든지 아니면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상태를 갖다 변화를 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을 갖다가 반도체 소자라고 합니다. 손이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위로 해야 할것 같아요. 손 많이 쓰는데 강의를 하면서 손이 안 나와서. 그래서 반도체 머티리얼이라는 의미로는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여기 보면 주기율표 사이는 4조 원소들 특히 이 중에서도 실리콘이라든지 저마늄 같은 것들을 갖다 우리가 많이들 반도체 물질을 쓰고 또 여기서 3족과 5족을 갖다 3족과 5족을 합쳐가지고 그 갈륨 아르세나이드라든지 아니면 갈륨 포스페이트 뭐 인듐 포스페이트 뭐 이런 것들 3호족 이런 것들 갖다 반도체 물질이라는 의미로 세마이컨덕터라는 말을 쓰는 거죠. 여기 쭉 사진들은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를 때 반도체 소호자를 의미할 때 나오는 것들을 갖다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 같은 것들 어떤 기판상에 있는 칩들 이 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반도체 머티리얼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반도체 공정을 통해 가지고 칩을 만든 뒤에 그다음에 이걸 갖다 이렇게 패키징을 쌓아 가지고 만든 그런 칩을 말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펑션하는 소자들 이런 어떤 패시브 소자, 액티브 소자, 뭐 패시브 소자라면 우리가 그냥 주는 전기 조치를 갖다 지가 알아서 그 하는 뭐 저항이라든지 캐패스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고, 뭐 액티브 소자들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옛날에 만들었던 건데 갤럭시 S8 플러스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CMOS 이미지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이 안에 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AP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뭐 수십 가지 종류의 반도체 소자가 들어있는 것, 특수한 펑션을 할수 있는 그런 소자가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소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가장 뭐 여러분들이 흔하게 하는 것들,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은 뭐라는 회사죠? 원래 강의라면 이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사실은 빨리 갑니다. 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 회사들이 만드는 것을 이제 메모리죠, 메모리라고 그러죠. 메모리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갖다가 저장시켜 가지고 그 저장시켰다 꺼냈다 할수 있는 그런 소자, 그런 기능을 하는 소자를 갖다가 메모리 소자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CPU라든지 이런 연산 소자죠. 연산 소자, 로직이라고도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데, 자, CPU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옛날에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인텔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AMD가 굉장히 많이 따라왔죠. 사실 뭐 어떤 특정한 부분은 이제 앞서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께 나중에 기회가 됐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공정 능력상의 부분과 이제 설계 능력상의 부분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산업 보면 반도체 칩을 갖다가 어떻게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배열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연산을 돌릴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라는 것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설계 쪽 얘기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소재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공정 쪽, 제조 쪽 부분인데, 이 산업에서는 특이하게 제조를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설계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눠졌죠. 물론 둘다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둘다 하는 회사를 우리가 이제 IDM이라고 부르죠. IDM.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쓸 자리가 없는데요. 아무튼 Manufacturer. 예. IDM이라고 부르는데, 그 반면에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패밀리스라고 부르죠. 자, 패밀리스. 그리고 이제 공정만 하는, 제조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운드리라고 부르죠. 이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용어들을 사실은 다 알아둬야 돼요. 이런 기초 표현들을 알아야지 이것이 어떤 이쪽 산업을 얘기할 때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용어들을 갖다가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 얘기가 다르겠죠? 아무튼 이런 어떤 CPU라는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IDM이죠. 둘다 만들어 설계를 해가지고 자기가 제조를 하는데, 물론 설계 쪽에서도 큰 실수겠지만 공정 쪽에서 계속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작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작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단위 소재를 작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에서 계속 처지게 됩니다, 인텔이. 근데 AMD라는 회사가 옛날에 잘했었는데, 그 AMD라는 회사는 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설계만 하고 만드는 건안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만드는 부분을 갖다가 떼어내버리죠. 이게 무슨 회사냐?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로 분산을 시키죠.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되고 AMD는 설계만 하는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을 그런 어떤 파운드리, 글로벌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 가장 유명한 회사가
TSMC, 물론 삼성도 파운드리로 이제 분산을 하고 있죠. 그런데다 갖다 맡긴 거지. 자, 우리가 설계했으니 이걸 만들어다오 맡기는데, 그럼 공정 능력은 이제 파운드리들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공정 능력을 가졌던 회사가 옛날에는 인텔이 그 공정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였는데, 지금 점점점 그 파운드리들이 잘하다가 이제는 앞서버렸습니다. 뭐 TSMC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TSMC나 삼성 같은 경우가 인텔보다 훨씬 더 빠른 테크놀로지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공정 능력에서 뒤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품의 경쟁력에서 떨어지면서 AMD가 지금 굉장히 많이 따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사 같은 것들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참 재밌는 기사들인데, 그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내용들인지를 갖다가 좀 알아야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 메모리라든지 로직 소자라든지 아니면은 조그만 독립 소자라든지 그런 데들도 많이 굉장히 많은 부분, 통신 칩이라든지 모뎀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반도체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제가 시청하게 하거든요. 사실은 이 강의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를 클릭해서 누르시면은, 이제 칩을 만드는, 그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칩을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것 같은 이제 그 어떤 그 간단하게 브리프하게 해서 이제 만드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래들에서 녹이면 모래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죠.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가지고 녹여서 이러다가 환원을 시키면 이게 실리콘이 됩니다. 옥시전 띄고 실리콘을 만들어서 실리콘 연고체 만들죠. 이렇게 그래서 소잉을 해서 나오는 것이 실리콘 웨이퍼가 되는 거죠. 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든 이후에 이 실리콘 웨이퍼에, 이 실리콘이라는 것이 이제 반도체 성질 같은 물질이니까, 그걸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 위에 구도체와 도체를 갖다 적절히 배열하고, 그걸 갖다가 포토리소그래피하고 엣칭을 통해서 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의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을 짓고 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금속 배선을 놓고 이제 트랜지스터를 놓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선이 됩니다. 칩이 되고, 위로 갔다가 각각을 잘라서, 이게 굉장히 많은 똑같은 형태의 칩이거든요. 잘라가지고 얘를 갖다가 패키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반도체 같은 여러 가지 CPU가 되겠죠. 이런 CPU가 있고, 또 팩에 그런 과정 자체가 여기 보세요. 있고 그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 그러니까 대충적으로 만들어진 거나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이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도체 공정이라는 2학기에서 하는 수업에서 가르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뭘 하느냐, 우리가 이런 어떤 포토리소그래피라든지 에칭이라든지 아니면 데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공정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그 만드는 놈이 무엇이고 걔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우리가 단위 소재라고 말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트랜지스터 MOSFET이라고 부르는데,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를 이용한 트랜지스터가 과연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소재거든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왜 우리가 얘를 만들어야 되는지, 왜 얘를 스케일링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뭘 만든지를 알아야 되고, 얘가 전기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겠다, 이걸 여기서 작게 만들면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어떠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다 반도체 이 MOSFET에 만드는 피직스, 아니 만드는 피직스 아니라 동작하는 피직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학기 맞춤 가가지고요.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생겼고,
그걸 MOS를 만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PN 정신을 만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쭉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이미 저 프레젠테이션 PPT 파일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알 텐데요. 이 사람은 이 양반하고 경쟁자라고 불리기도 했던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요. 달걀을 갖다가 품었다고 그러죠. 누구냐면은 토마스 에디슨이죠. 전구를 만들었던. 자, 이분하고 경쟁했던 분 누굴까요? 이제 물론 페이턴트를 빨리 냈다라는 얘기인데, 전화기를 만든 사람, 그죠? 벨이죠, 벨. 알렉산더 그레임 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반도체 역사에서 중요한가? 근데 굉장히 사실은 이분이 반도체를 만들게 했던 공로자 중에 한 분이에요. 사실 이분이 필요로 했던 기술이었으니까 이게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1876년도에 전화기에 대한 그 특허가 파일되죠. 특허가 제출되죠. 여기 대해서는 뭐 벨이 먼저다 아니면 다른 분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1876년도에 벨이 텔레폰을 만든 그렇죠. 특허를 냅니다. 그거를 갖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만든 게 우리가 잘 아는 AT&T라는 회사죠. 아메리칸 텔레폰 앤 텔레그램인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약자가. 이게 1883년도에 나오면서 이게 사업화라는 거죠, 이걸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뭐 사업은 엄청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벨이라든지 토마스 에디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러면 되냐면은 지금 현재로 생각하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발명가라기보다는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사업을 이제 크게 벌여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벨은 AT&T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죠. 전화선을 엄청 깔면서 이걸 갖다가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얻었는데, 이게 이제 특허 파일이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여기 뛰어들게 돼요. 전화기 사업에. 전화 사업이죠. 그러니까 전화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것들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하면 더 계속 돈을 벌 것인가라면, 그러니까 서비스를 갖다 더 낮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를 낮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만든 전화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지금이랑 똑같은데, 전화기와 전화기간에 이제 선을 전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기적인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 가지고 전화를 통화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이게 점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슨 일이 오냐면 이렇게 신호가 어테뉴에이션이 되면서 약해집니다. 그 때문에 전화할 수 있는 거리가 한정돼 있어요. 전화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한정돼 있죠. 조금 거리밖에 안 되죠. 그것이 항상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시장이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개선이 좋다, 우리가 좀더 멀리 할수 있는 전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점점 기술을 개발하면서 1915년 1월 25일날 첫 번째로 트랜스컨티넨탈, 그러니까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간에, 뉴욕이면은 이 정도 있겠죠? 샌프란시스코면은 이 정도 있을 텐데, 여기 간에 전화를 갖다가 걸수 있게 합니다. 1915년.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호가 점점점점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신호를 중간중간에 다시 증폭시켜야 돼요. 큰 신호로. 그리고 다시 중간에 증폭시키고, 이렇게 신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는 수호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수호자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T&T라는 회사는 벨 랩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죠. 벨 텔레폰, 처음에 이름이 벨 텔레폰 랩이었는데, 벨 랩이라는 연구소를 갖다가 1925년도에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할수 있는 소자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그널을 갖다가 앰플리피케이션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기술에서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텀바이오닉 트라이오드. 트라이라는 세 개란 말이죠. 세 개, 다리가 세개 만들어진 어떤 베큐움 튜브를 이용한 앰플리파이어를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1907년도에.
그래서 1907년도에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계속 이런 트랜스컨티넨탈, 그러니까 대륙 호스트 투 호스트에 있는 어떤 그 전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진공관입니다. 여러분들 진공관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스피커도 만들고 뭐 그렇죠. 앰프 만들고 그러는데 스피커가 아니고 이것이 너무 잘 깨진다는 거죠. 아니면 유리관에 어떤 진공 잡혔기 때문에 진공을 새기도 쉽고 이 유리관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또 열이 상당히 발생하면 열 발생하면 또 터집니다.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얘가 계속 파워도 또 많이 써야 되고 계속 얘가 교체해줘야 되고 전기도 많이 먹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러고 그걸 계속 연구했던 것이 이 벨랩이었던 거죠. 벨랩에서 계속 그러한 소재를 연구하다가 1947년에 요세 명의 벨랩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본인들이 아까 말씀했던 얘기해 드렸던 그러한 소재를 만들게 됩니다. 튼튼하고 고체로 돼 있어가지고 튼튼하고 솔리드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증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갖다 만드는 것이 1947년. 자, 여기 윌리엄 쇼클리가 가운데 있고요. 존 바딘, 그다음에 월터 브레이튼이 이렇게 세 명이서 1947년에 만들었고, 요세 명은 이걸 만든 공로로서 노벨상을 받게 되죠. 이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앰플리파이어를 갖다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발명이 정말로 얼마나 크게 이 사회와 산업에 미칠지는 사실 이 사람들도 이분들도 잘 몰랐을 겁니다. 역시 이게 증폭기로서 만들었지만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많이 쓰는 계산하는 로직 회로들, 연산 회로들, 그리고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로까지 이어지면서 어떤 실리콘의 시대가 열려버린 거죠. 이거 사실은 이거는 실리콘이 아니고 저머니움 만들었습니다. 저머늄 기반으로 만들었긴 했는데, 아무튼 반도체의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 모든 산업 중에 가장 큰 산업인 전자산업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사람이 윌리엄 쇼클리가 사실은 이 매니저였어요. 여기 매니저였고 요 나머지 양반들이 여기 팀원이었는데, 이 발명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 부분들은 요두 분이었는데, 어떤 적재적소에 자리 차지하기,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이분이 딱 들어와서 가운데서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유명한 이런 사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증폭기로서 1947년도에 저머늄을 이용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존 바딘, 윌리엄 쇼, 브레이튼하고 윌리엄 쇼클리 셋이서 만들었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반도체의 직관적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저머늄이고요. 그 저머늄에 이제 메탈을 컨택을 붙여가지고 어떤 이제 이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통제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 전자산업이 크게 일어나기는 쉽진 않았었어요. 이게 물론 큰 돈을 벌어줬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지만, 이것이 산업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었던 일이라기보다도 거기 기여한 일은 뭐냐면, 예를 갖다가 인테그리티 서킷, 여러 개의 소자가 동시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수 있게, 직접 소자로서 여러 개의 소자가 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예를 갖다가 평면에다 만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면에다가. 그래서 1958년도에 이 저머늄 인테그리티 서킷을 잭 킬비가 이렇게 평면화하면서 여러 가지 소자를 갖다가 만들 수 있게끔 만들었고, 1961년도 비슷한 시기였죠. 여기에 로버트 노이스, 밤 노이스라고 부르는 인텔의 창업자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페어차일드에 있다가 인텔로 와서 인텔의 창업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물론 좀더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윌리엄 쇼클리가 만든 쇼클리 세미컨덕터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페어차일드에 갔다가, 물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인텔을 만들어서 반도체 시대를 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데, 그분도 1961년대 이렇게 실리콘을 위해서 이렇게 평면상으로 인테그리티 서킷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평면상으로 만드는 게왜 중요하냐? 자,
만약에 이렇게 만들 때 얘를 한개 만드는 것과 두개 만드는 것을 생각해보고 세개 만드는 것을 생각해보면 노력이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한 개의 소자를 만들고 두 개의 소자를 만들고 만약에 세 이건 물론 다릅니다. 한 개의 소자를 만들지만 얘를 조금 더 작게 그리면은 두 개의 소자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작게 만들면 세 개의 소자도 만드는 거죠. 더 작게 만들면은 뭐 10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같은 평면에 비슷한 공정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냐? 우리가 한 개를 만들었을 때 100원이라면은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5개 만들면 500원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평면상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 직접 공정, IC, 직접 소자들은 어떤 시대를 맞게 되냐면은 작게 만들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돈만 많이 벌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얘가 성능도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성능이 좋아지면서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모티베이션을 갖게 되냐면 얘를 작게 작게 만들면 된다. 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소리가 나서 잠깐 중단했습니다.